독립 역사 지우기도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우리 당의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용반 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 정권의 친일 행보와 독립 정신 훼손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정의특위 위원장이자 백범 선생의 증손 김용반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2운동의 결과로 백성의 뜻을 모아 독립운동까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 가운데 피와 눈물로 범벅된 희생과 일제의 핍박으로 고통을 겪으며 함께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분단을 겪으며 독립운동 당시 외세의 앞자리 노릇이었던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후과가 지금 또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독립운동을 좌우기념의 잣대로 재단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현상을 모욕하여 만지작거리고 친일파에서 침을 닦이를 때 영웅으로 만드는 천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원을 보시고요. 친일파의 무덤이 독립운동가 무덤 위에 군림하면서 돌아가셔서도 독립운동가들은 친일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헌법에서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면 독립운동가들을 먼저 예우하고 그 정신을 국민들에게 교육해서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신은 계승되기 만무하고 결국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는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일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자유 자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 혼자만의 자유입니다. 백범은 자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지 배태지를 채우기 위해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쓰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고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는 것이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독립 영웅들의 형상을 철거하네 옹진에 희롱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공원에 있는 예쁜 꽃은 갖고 싶어도 꺾지 마십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헌법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동해를 일본해라 부르는데 우리는 이 얘기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안으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이념논쟁을 모욕하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 일본 편을 들면서 내후회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대체 뭡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경고합니다. 독립운동 역사의 부끄러운 행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속 독립운동, 친일행적이 되어왔듯이 현재의 모습도 다 기록될 겁니다. 깨어있는 모든 국민들이 머리에 그리고 또 이 가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무겁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헌법을 지키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영만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애국 시민들의 분노를 모아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국 폐기 막아내고 독립정신 지켜내자! 지켜내자! 주권자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